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또한 나아갈 방향조차 잡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를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주어진 인생의 무게로 인해 힘도 없이 또 맥도 없이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이 주님의 무궁하신 능력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새벽 충만한 은혜, 이 수요밤 예배를 통하여서 이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때, 또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 계절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동역자들을 섬기며 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전진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계속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 속에서 우리들의 건강과 영혼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하여 이 나라의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자유롭고 또 기쁘고 즐겁게 또 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복의 날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를 발판으로 장자의 기업을 받은 우리 교회 또 이 세계를 받은 우리 경향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 나라와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이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을 돌파할 길, 또 피할 길, 아니 오히려 새롭게 도약할 기회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학교와 SFC 그리고 청년회와 작년까지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와 교육 그리고 영적 교제를 나누며 동역자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일에 힘쓰고 있사오니 그 모든 수단들을 통하여서 무소부지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경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먼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경영의 아비와 어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굳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당장의 물질적인 이익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며 더욱 큰 비전을 품고 자신의 후손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부모로 우뚝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영의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또 그 보호자들을 두루 감찰하여 주시어서 이 변화되는 날씨 가운데 몸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서 병원에서 생활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넉넉히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교단 SFC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의 운동을 변함없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성도들 마음 모아 함께 예배드리고 또 다음 세대의 복음 전파에 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이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을 통해 아낌없이 동역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경향 SFC 운동원들이 기도로 준비한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고 또 비록 같은 장소에 모이지 못하지만 주일 오후부터 진행되는 이 온라인 이 SFC날 행사에 모든 운동원들과 부모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정원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한 주의 절반을 살아가면서 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이 말씀을 통해 회복받길 원하고 있사오니 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감사와 회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결단이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6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 중에 제가 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네,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을 보신 후에 이 정원재 목사님께서 만일 그 개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신이냐 우연이라는 의문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늘 제기되어 온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이 과거의 역사가 소멸되는 일반적 세계사에 과연 신이 주관했는지 아니면 우연의 산물인지를 인류는 늘 이 문제의 해답을 알기를 갈망해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는 사람이 겪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만 해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전염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종식되어 가는가 싶더니 이내 1차, 2차, 3차 추가 감염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확진자 수가 늘어 이 나라의 경제와 문화는 이미 흔들렸으며 전 세계 또한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기근이나 지진, 홍수와 같은 천지지변의 재앙이나 전쟁과도 같은 인재의 사건들, 또 그로 인하여 이뤄지는 참혹한 결과들을 볼 때면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과연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자주 섞인 말이 터져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저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 칼 마르크스나 니체가 고심 끝에 내린 그 주장, 하나님은 없다라든지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세상의 모든 사건이 신이 아닌 우연의 산물이라고 간주하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화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현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거 구약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의문은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문제 또한 도무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넘어져 있거나 파괴되는가 하면 독종이라는 큰 재앙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결국 하나님의 계 외에는 어떠한 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궤를 놓고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정말 진정 이 일이 하나님 때문이냐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를 이 의문을 두고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신앙인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야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계속되는 재앙이라든가 또는 나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닥쳤을 때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말은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면 속에 싹 트는 불신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불만 섞인 말이 터져나오는 것 또한 이 신앙임에도 타락한 본성이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굳게 믿는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떠한 해답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재왕과도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히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추호도 의심치 않고 언제나 확신해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의 길에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몇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벽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선지자로 막 활동을 시작했을 무렵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연전연패를 거듭했습니다. 이미 제사장 엘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잃었으며 그들의 불량 아들이었던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 전사를 하였습니다. 그 또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의자에 넘어져 그야말로 목이 부러짐으로써 비명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 결과 하나님에게는 블레셋에 뺏겼고
다신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신 또한 섬길 겸 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아스돗 지역의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다곤 신상이 하나님 궤에 엎드려진가 하면 머리와 손목이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는 등 이 아무리 사람이 경비를 철저하게 세워도 신상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독종에 시달려 목숨을 잃은가 하면 궤를 의심하여 옮기기만 하면 그 운반자가 똑같은 독종에 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문은 블레셋 전역으로 퍼져나기 시작했고 에그론으로 옮기자고 했던 지도자의 의견에 그 지역 사람들이 맹렬하게 반대하여 결국 그 회의 결과 끝내 본처인 이스라엘로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기 위하여 전적으로 섭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재앙과 사건으로 하나님을 궤를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음을 얻었음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 속에 불신이 계속 싹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고자 하는 것이 이 궤를 인하여 재앙이 왔다는 것을 알고 순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 수레 위에 개만 실은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서 11절 말씀대로 자신들이 만든 금 독종과 금쥐 형상들이 실었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금 보물들을 배상의 예물로 바쳐서라도 어떻게서든 여호와의 진노를 달래 이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그들은 더 큰 확신을 필요로 했으며 그와 함께 하나님을 시험코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수레를 운반하는 일은 당연히 힘이 좋은 수소가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소는 암소였는데 그것도 어린 송아지를 둬서 젖이 나는 암소 한 쌍이 하나님에게 실린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소는 모든 동물 가운데 모성 본능이 가장 강하였기에 이 목적지의 반대 방향에 있는 이 집에 있는 이 송아지가 어미를 그리워 울기만 한다면 이 어미소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본능이며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바로 이런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을 통하여 이 재앙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일인지 그저 단순하게 우연히 겹친 일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일에 개입하심으로써 초자연적 역사를 하셨습니다. 암소들이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출발하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조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경계로 간 것입니다. 여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그저 단순하게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어린 송아지를 둔 암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출발한 것 사실만 하느라도 놀라운데 조금도 흐트림 없이 안전적으로 순종적으로 이스라엘 경계의 벳세메스로 감으로써 신이 자신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벳세 사람에게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초자연적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 소설책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점이 나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도 있고 또 3인칭의 작가 시점이나 관찰자 시점 여러 가지 시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술자가 읽는 독자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내면에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를 모두 다 과거와 미래 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하기 때문에 읽는 독자들은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신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읽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소설의 인물들로 따진다면 그들이 겪는 역경은 그들의 시점에서 굉장히 가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알고 보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래서 작가를 영어로 author,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했던 권능이 authority인데 바로 여기서 파생된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낱 소설에서 나타나는 상상의 일들, 그저 문자만으로 쓰이는 모든 사건들은 그 세계 속의 인물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작가의 치밀하게 짜인 각본에 의해 움직여 소설의 끝으로 가듯이 이 세상 또한 작가 아니 그 이상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운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세계사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교회 운동과 말씀 전파를 통해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으며 오늘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고작해야 1인칭 시점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무리 창조주의 운영과 주관을 이해하려고 한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이 세상의 운영법칙과 하나님의 섭리를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그저 믿음 가운데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사모하고 있는 이 성전을 나오지 못한 아픔부터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과 교제하지 못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연일 여론은 집단 감염을 교회로 몰아간 결과 마치 사회에서 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정죄 대상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만 본다면 나도 모르게 이 힘든 것들이 쌓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실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이미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일반인조차 잘 구별하지 못하는 신천지의 이단을 이미 만인에게 다 공개하시지 않았습니까? 늘 거짓과 쇼로 일관하여 엉뚱한 길로만 가던 이 나라의 정책과 방향성을 하나님께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소홀히 했던 나의 신앙생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적 동역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회개하며 깨닫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심으로써 목도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일을 겪는 현세에서 추호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때로는 일반적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늘 확신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혼란스러운 현세 속에서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벳세메스 경계로 넘어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13절에 밀을 베다가는 당시 5월과 6월에 곡식을 추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피폐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사실은 추수의 시기보다도 거의 모든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판에 나와 일했다는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함께 크게 기뻐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기뻐하다는 단순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닌 여호와 앞에 나타내는 영적 기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소와 수레는 마침내 벳세메스 안에서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섰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정하신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레위인들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복기 위해 행동했던 점입니다. 그들은 도착과 동시에 그 즉시 수레를 끌고 온 두 마리의 암소를 제물로
번제로 드렸다라는 점입니다. 아니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왜 그것이 이상하며 중요한 점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이전에 그들의 행보를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상 2장의 율법에 철저하게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엘리의 아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해 예배드리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무시했던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음행과 악행, 불효가 판을 치니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완악한 시절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들이 궤가 돌았다 한들 기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또한 놀라울 것이며 오히려 궤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아마도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내어 분열되어 다투는 것이 예상하기 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가 돌아오자마자 그 즉시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소는 번제의 제물고 암소는 화목제의 제물로 사용합니다. 두 제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화목제는 내장과 고기를 제사장과 헌제자가 나누어 먹지만 번제는 가죽까지 다 태운다는 점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헌신을 상징합니다. 즉 레위인들은 벳세메스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번제와 여러 제사들을 이 추수를 포기하면서까지 며칠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익을 뒤로한 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헌신하며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돌아가고 그래서 번제가 드리는 모습을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블레셋 방백들이 이것들을 보고 돌아갔다 했는데 이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타락하여 등을 졌고 그저 단순하게 진노를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받으실 영광을 받으셨고 이러한 순전한 섬김을 결국 선민으로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과거 SFC로 활동할 때 한 지교회 목사님이 위원이었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경향 SFC 운동원들은 참 일을 잘하고 뭐든 잘하는데 예배가 좀 약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들었을 때는 큰 흠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가 되고 지금에서야 그 훈계의 무게와 의미를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연코 최우선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본능에 예배를 넣지 않으셨던 것,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그 자체가 어디까지나 자유의지로서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전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르다와 같이 여러 봉사를 도맡아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여 교회에 오는 저희 교육자들조차도 20명이 넘지 않기 위해 각각 다른 장소로 찢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면 참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러면 아 성도님 또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집중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순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불신자 배우자를 둬서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 때문에 듣는지 마는지 하는 상황 속에서도 키는 것조차 어려워 한참 헤매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예배를 기억하고 주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최우선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중이 안 되고 어려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지 못하는 자녀가 예배에 방해된다면 엄히 꾸짖어 교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중되지 않는다면 마치 내가 교회를 오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물질에 드릴 것을 구별하여 두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재난의 어려운 일, 예상치 못한 일에 닥쳐올지라도 전혀 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태로든 준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영화배우 앤서니 홉킨스는 1972년 조지 파이어의 소설 페트로 로브카라에서 온 소녀를 각색한 영화에 출연해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 런던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홉킨스가 서점에 갔더니 그 책이 매진되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집에 가기 위하여 이 레스터 스퀘어 지하철역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벤치 옆에 바로 자신이 구입하려고 했던 이 페트로브카에서 온 소녀라는 책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참 놀라운 우연인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소설의 저자를 만나 함께 영화를 좀 논의하고자 하여 이 말을 해줬더니 이 작가가 하는 말이 자신의 친구에게 1년 전 선물한 책을 런던에서 잊어버렸는데 아마 그 책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홉킨스가 주운 책이 저자의 친구였다라는 실로 놀라운 우연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전히 기가 막힌 우연이었지만 만약에 배우의 하나님께서 앤서니 홉킨스에게 이 영화 배역을 맡기기 위해 정해놓으신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가정이지만 이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짜놓으신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유와 같이 우연의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우연일에 우연이 겹치고 그런 일이 난다 할지라도 또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우연의 일치라든가 불신의 이 마음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이 또한 섭리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확신과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어떠한 행동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재난이 언제 끝날지 아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저마다 내년 3월, 내년 뭐 가을, 올 겨울이라고 예상하지만 아무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더 심해질지 속히 종식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재난의 여파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 아니면 더 완화될지 또는 교회가 얼마나 힘들지 아는 이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계에, 이 역사에, 이 재난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한 섭리를 늘 믿어 의심치 말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전심전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한 이 혼란한 현세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겪으시더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심을 확신하며 언제나 최우선으로 예배를 드려 섬기심으로써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소행이니 어볼 때 하늘의 별 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금주 금요방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 SFC 주일로 지키며 예배 중 특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경향 SFC의 날 행사, 밤에는 경향 SFC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교회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찬송가 487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 우리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경건한 예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둘째로 다음 주일 교단 SFC 주일로 지키는 것과 또 SFC 특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코로나 사태 중에도 성도들의 건강과 또 직장과 기업을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넷째로 경영의 자녀들과 경영 학원에 속한 양학교 및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2학기 학사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임민철 선교사님 교회 등록 허가를 감사드리고, 이종민 선교사님 지금 예배 중단 가운데 있는데 도와주시길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진료 중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가의 안보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와중에도 우리나라에겐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 생활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경영의 성도들이 주님 인터넷 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산제사를 시간시간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런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며, 또 이 와중에도 우리가 어떤 길로 찾아나가야 될지 역시 기도를 통해서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결코 경건 생활에 게으르지 않는 모든 경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교단의 수요일을 지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한 주일 동안 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SC 운동의 소중함을 깨닫고, 참 이 귀한 청소년들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잘 양육하는 이런 또 교육의 사명을 다지는 가운데, 또 주일 오후에 또 온라인으로 우리 SFC 특별 행사 진행하실 것을 통해서도 큰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우리 학생 신앙운동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재앙의 기간 동안에 홀이라도 신앙생활에서 퇴보하거나 낙심하니 생기지 않도록 더욱 교회 중심으로 든든히 서는 멋진 학생 신앙운동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기미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한 명의 확진자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도 늘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하늘에서 내리는 생기를 힘입어서 또 하는 일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내는 기쁨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영의 우리 모든 자녀들과 경영학원 및 제네바 신대원 2학기 학사 일정 잘 지낼 수 있도록 강권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민철 선교사님 교회 등록 허가를 감사드리고, 이종민 선교사님 예배 은혜를 다하시며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권념하시고, 주님 더욱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에스더의 마음처럼 구구의 기도에 힘을 모으는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저 공산 독재 압제하에서 70년 이상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과 지역의 성도들을 하루빨리 해방시키는 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병마 가운데서도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심을 감사하며, 특히 이 밤에도 또 인터넷으로 남아 우리 수요일 밤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면서, 드리는 모든 물질의 예물도 온전히 열납하여 주옵소서. 또 주말 3일을 지내는 동안에도 모든 경영의 성도라이금 비록 우리 주변에는 온통 악재 연속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택하신 성도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야해서 특히 그 생각 가운데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으로 가득 쌓아가는 즐거움과 또 하느님께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런 또 은혜도 이번 주일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혼란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절대 주권자의 강력한 역사를 확신함으로써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재앙이 창궐하는 중에도 항상 하느님께 신실한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끝내 이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이 환난 후에 축복의 날을 베풀으실 주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